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게임주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5월 시장에서부터 상승세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승세 기대감으로 작용한 이슈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 안에서 그 전망을 좀 키우는 게 게임 시장의 아주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는데 최근 한국과 중국의 FTA 2차 협상 이후에 문화 관광 그리고 이에 게임 관련주들이 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우리 국내 기업인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에 대해서 판호가 발급이 되면서 기대감이 더 한층 고조된 상황인데요. 이 한한령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중국 시장 안에서 큰 길을 펼치지 못했던 게임주가 이제는 좀 확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IPO 대여 시프트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장 일정 자체는 조금 더 연기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연기된 일정과 함께 기대감도 더 고조된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황이 이 게임주의 흐름을 좀 크게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이미 게임주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 이후에 어떤 일정들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러한 게임주의 특성상 지금 좀 호재에 민감한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좀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어서 이 호재에 민감하게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게임주의 호재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신작입니다. 최근에 나 혼자만 레벨 이라던가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같은 이 신작들이 흥행을 하면서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신작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서 이 일정들에 따라서 움직일 주가도 체크해 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6월 이후에 출시 예정인 신작들을 정리해 왔는데요. 크래프톤, 지금 쿠키런이 인도에서 출시된 예정이다라는 일정들 앞두고 있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6월 이후에 좀 굵직굵직한 신작들을 출시 예정입니다. 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출시 이후에 주가에 얼마나 더 빠르게, 얼마나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지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작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외에도 펀더멘털적으로 좀 탄탄한 기업들이라면 중장기적으로도 상승세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조금 더 주목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우선 1분기 게임업계의 실적은 좀 탄탄 했습니다. 총 14개 게임 기업 가운데 11개의 기업이 실적 시장의 예상치를 상향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2분기에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 강력합니다. 이러한 실적 안에는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비용 통제하는 측면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에 출시가 될 대작들은 이제 단순히 주가 변동이 아니라 매출 성장으로 직접적으로 좀 강력하게 견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대가 되는 2025년의 대작은 크래프톤의 인조이 그리고 블랙버짓이고요. 넷마블도 대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7개의 대작 오리진이란 제품 그리고 NC소프트의 게임인 프로젝트 G 역시나 이 올해 기대 중인 신작들과는 달리 규모나 성장세가 더 탄탄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서 2025년에 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는 어떻게 이끌어가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섹터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그리고 아펙스 파트너스의 예병군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시장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뚜렷하게 뭐 어떤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올라가는 업종도 많고 그리고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기업들도 많고요. 첫 번째 기업은 이성훈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성광밴드인데 오늘 시장에서 2%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시추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우선 그 약간 좀 테마성으로 좀 보이는 걸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 좀 그 본격화 됐을 때의 시장에서의 그 경제적 효과는 엄청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이제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시추 쪽에서는 뭐 피팅이 어떤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성광밴드에 대한 관심을 그 전부터 좀 많이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주가가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성광밴드는 태광이랑 이 비교했을 때
이 피땡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을 성광밴드가 6, 태광이 4 정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 어떤 그 시추에 대한 얘기가 본격화됐을 때는 분명히 성광밴드에 대한 수혜 부분은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올해 수재 같은 경우 2천억 이상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13%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 그 수주에 대한 증가 부분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이 성광밴드 수주액이 2,200억 이상까지 보고 있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내년까지는 20% 가까운 어떤 원자재 가격 하락 그리고 어떤 수주의 증가세를 봤을 때도 영업이익률은 20%까지 연간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성광밴드 어떤 그 피팅 쪽에서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가장 크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증권사 적정 주가 증권사에서도 적정 주가를 19,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발주자로 좀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성광밴드 19,000원대까지 증권사 목표가이니 일단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예병군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광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의 상승 흐름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장중엔 6,000원대 뚫어내기도 했고요.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주가 상승 탄력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약간 불명확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기업을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이게 이제 광무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 뭘 살펴봐야 되냐면 엔캠을 살펴봐야 돼요. 이제 엔캠이 이제 6만 원대 제가 한참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엔캠이 뭐 최근에 전해질 관련해서 30만 대를 뚫어내면서 이 관계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광무하고 중앙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이 바로 엔캠의 관계사인데 그러다 보니 이 당연히 뭐 시너지 효과는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지금 이 광무에 전해질 소재를 또 엔캠에 공급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광무가 지금 투자한 엔캠에 투자한 이익금이 막대하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근데 자, 그런 점을 다 차지하고서라도 두 번째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보면 엔캠하고 중앙첨단 소재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외국인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됐어요. 그 이런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 결국은 이건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은 드실 거예요. 근데 일단 뭐 지금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약간 투자 주의 종목이니까 위험해서 뺐습니다. 그다음에 광무는 지금 우리가 감사 보고서죠. 그걸 내용을 잘 읽어보셔도 그리고 1사분기 보고서 내용도 잘 읽어보시면 결과적으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이거에 이제 가장 맹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얼마 전에 광무도 그렇고 중앙첨단 소재도 그렇고 대량의 전환사채 물량이 전환이 됐어요. 이게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왜? 막대한 이득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오히려 이 물량 때문에라도 주식을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올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외국인 대량 매수세 유입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 그리고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광무가.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오히려 기회로 삼으시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은 매수를 해서 위험을 굳이 감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코스닥에 맞게끔 적당하게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광무 아주 길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설명을 들어보니 약간의 모멘텀 그리고 이벤트가 있고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 주가가 사실 급등하기 전에 나오는 이러한 뭐 현상들 예. 이 지표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광무 다만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 적정 또 포트폴리오의 그 비율을 가져가자라는 의견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은 롯데웰푸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롯데웰푸드 빼고 사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12% 가깝게 급등세 177,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우 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어제부터 굉장히 좀 더운데 오늘 이제 그 빙과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세를 많이 보이고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빙그레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인 빙가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가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640억까지 지금 증권사에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그 전에 롯데웰푸드가 식자재 유통 쪽에서의 전문적인 기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식자재 유통 쪽은 이 수익성이 많이 낮은 상태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식자재 유통 사업보다도 이 기존의 어떤 이 유통 만드는 어떤 브랜드 쪽에서의 식품 쪽에서의 그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작년부터 좀 준비해왔던 이 제로 빙과에 대한 부분이 4월 달에 출시가 되면서 이 빙과 신제품에 대한 그 판매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630억 이상까지도 제시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떤 껌이나 뭐 캔디 같은 경우 매출에 대한 회복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 매출 성장에 의한 이 롯데웰푸드의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리뉴얼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장에서 롯데웰푸드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주력 브랜드 쪽에서는 긍정 주력 브랜드는 그대로 지금 갖고 간 상황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H&W 같은 이 제품에 대한 투자 부분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인도네시아 뭐 공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해외 쪽에서의 가동이나 면에서 봤을 때는 제품에 대한 생산력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지금 22만 원과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급등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웰푸드 저희가 또 마켓무버 시간에 전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그때 아마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꽤나 높은 수익률을 좀 보고 계실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